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점심 특선. 오늘은 대전 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닭갈비를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가서 동영상, 사진들, 그리고 먹방으로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팔로우미! 네, 지금 집에 도착해서 그 음식점에 도착해서 지금 닭갈비가 맛있게 익어가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찍고 있고요. 어때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조금 이따 여기다가 라면 사리를 추가할 거고 마지막에는 볶음밥으로 활용 정점을 찍을 예상입니다. 자, 전체적인 차림 사항은 이렇게 나오고요. 오이 냉국이 참 시원하고 맛있겠죠? 자, 밑반찬들도 보셨고, 이따가 라면 사리 나오는 것들이랑 그런 것들은 사진으로 첨부하고요. 이따가 먹방, 마지막에 먹방 이어갈게요. 자, 먹방 이어가겠습니다. 자, 황장군의 먹방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쌍 이렇게 싸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갈비를 한 쌍을 싸가지고, 자, 이번에는 라면 사리요, 라면 사리. 라면 사리, 라면 사리. 쌍따구리, 쌍따구리. 그리고 시원한 오이 미역 냉국, 오이 미역 냉국. 이걸로 입가심. 네, 방금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회사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제가 닭갈비를 뭐 별로 안 먹어본 사람도 아니고 5.5 닭갈비라든가 뭐 프랜차이즈점을 많이 하고 있는 뭐 춘천 닭갈비라든가 기타 뭐 닭갈비를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집은 매운맛이 있고 쓰란맛이 있는데, 여러분들 매운 거 아주 못 드시지 않으면 꼭이집 가셨을 때 매운맛 드세요. 굉장히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예요. 매운맛이 어떤 캡사이신 쪽에 기분 나쁘게 매운 그런 맛이 아니라 중독성 있게 기분 좋게 매운맛이, 제가 볼 때는 청양고춧가루와 적당하게 이제 그 어떤 베트남 고춧가루라든가 그런 것의 비율을 잘 맞춰서 굉장히 맛있게 매운 맛이었어요. 그리고 라면 사리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완전히 볶음밥까지 먹으면 활용 정점이겠죠. 자, 황장군의 점심 특선.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민동에 있는 닭갈비 맛집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8,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돼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점심 특선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